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1월 27일 수요일 먼저 뉴스 네. 3으로 오늘 경제 뉴스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뉴스들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뉴스 3을 제가 이게 좀 일찍 나와서 세 개를 뽑긴 뽑는데 정프로가 네. 볼 때 제대로 뽑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뽑아서 이게 어쩔 때는 야 이게 내가 좀 그냥 막파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니 이게 네? 네, 근데 확실히 이게 네. 이제 이쪽 금융 뭐 이쪽에 오래 네. 계셨잖아요. 네. 그래서 어쩌면 뭐 보통 그냥 개인 투자자분들이 놓치실 만한 그런 뉴스들 굉장히 잘 잡아주시고 아 그런가요?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지금 뉴스상 코너가 요거 보러 들어오신 분들도 꽤 됩니다. 아 근데 이게 이 잘라서 올리는 영상은 제가 꼴찌라서 그건 어쩔 수 없죠. 자진하차를 해야 되나 내가. 자진하차. 아니 이게 네. 완전 경쟁의 시대에서 네. 염승환 부장의 10분의 1밖에 안 나오니. 여러분 반성하세요. 아주 기쁜 일상 앵겨 보는 거예요. 네. 아 잘 근데 잘 좀 해주세요. 대체로 또 이 풀 영상의 초반에 있다 보니까 있으니까. 그걸로 보시는 분들도 저도 그렇게,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자야하는데 네.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 되다 보니까 서운한 것들이 서운할 많죠. 때가 있어요. 네. 통화 영상은 올리지 말까요? 자 오늘 뉴스 3 첫 번째 뉴스입니다. IMF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3.1%로 네. 전망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조금 올라간 건가요? 10월 달에 이제 하고 네. 이제 이번에 이제 그 한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그 리바이스 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10월 달에는 우리 경제 성장률이 2021년도에 2.9% 성장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으니까 그때보다 0.2% 포인트가 이제 높아지긴 한 겁니다. 수정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올해는 그러면 종합적으로 아 작년이죠. 작년에 네.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아직 이제 확정치가 안 나왔으니까 네. 마이너스 1.1% 대체 우리 정부의 전망치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 참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우리가 어쨌든 굉장히 오랜만에 마이너스 1.1% 역성장을 했는데 사실은 경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통계의 어떤 마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3.1%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사실 마이너스 1.1% 이후에 나오는 3.1%니까 사실 그닥 와 우리 성장하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전망치기도 합니다. 어쨌든 네. 우리나라가 지난해 성장률 전망은 뭐 지난해 그 저 성장률을 전망치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마이너스 1.1%가 IMF가 성장 전망을 공개하는 11개 선진국이 있거든요. 네. 그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높았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요국의 지난해 성장률을 보면은 미국이 마이너스 3.4%, 네. 일본이 마이너스 5.1, 독일이 마이너스 5.4, 프랑스가 어휴 마이너스 9%, 이태리 뭐 아시죠? 네, 마이너스 9.2, 스페인이 마이너스 11.1%. 작년에요? 예. 와. 예.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제조업이 없다 보면 그렇죠. 아주 그냥 그런데다가 사실 코로나19라는 게 우리는 지금 뭐 지난번에 한 1,000명 넘어가가지고 뭐 우리나라 전역이 네, 실제로 난리 났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3,400명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지만 유럽 나라들은 이게 사실 헛웃음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웃는 게 아니라 하루에 사망자가 그만 1,000몇 명씩 나오기 보통이니까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인구 수준으로 봐도 우리나라하고 그다지 차이 없는 서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하루에 뭐 몇만 명씩 확진자가 나고 몇천 명씩
이렇게 사망자가 나는 그런 상황을 거의 1년 동안 네. 물론 이제 그 계절과 기온에 따라서 좀 업다운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당하다 보니까 정부가 아주 잘 지적하셨는데 거기다가 이 관광업을 비롯한 이런 서비스 산업이 굉장히 네, 그 비중이 높다 보니까 네. 이탈리아, 스페인 사실 그렇잖아요. 네. 뭐 경제 성장률이 엉망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그나마 있는 제조업도 셧다운 된 데들이 많을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2021년 이제 GDP 전망치를 볼 때에 제가 생각할 때는 2020년과 2021년을 합산해서 보는 게 좋겠다. 아. 왜냐하면 이제 기저 효과라는 걸 어느 정도 완화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20과 2021을 합산해서 평균을 내고 2019년도와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대한민국이 2.0% 성장이다. 이렇게 봤을 때 11개 선진국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는데 합산 성장률을 보면 미국이 1.5% 대단합니다. 그래도 미국이 네. 합산하면 1.5% 성장하는 거예요. 네. 독일이 -2.1, 일본이 -2.2, 프랑스가-4.0, 스페인이-5.9 이렇게 예상이 된다. 이런 게 이제 IMF 전망이고요.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한 건 IMF가 K-방역과 적극적 정책 대응 등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네. 이것은 뭐 정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도 있습니다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도가 적어도 이 전염병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도가 전 세계 1위였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우리 국민들의 고향된 국민들의 수준은 네. 우리 경제를 보는 시각을 굉장히 전향적으로 봐도 되는 것을 2020년도에 우리 국민들이 보여주셨다라는 게 저는 경제 전망을 떠나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게 보는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정책을 하더라도 국민이 어느 만큼 수용성 있게 받아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경제 전망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 GDP 수준으로 우리 이한영 본부장이 지난번에 강세 시장을 전망하면서 얘기한 처음으로 이제 GDP 규모가 전 세계 10위로 이제 들어간다. 거의 네. 확실하다. 그리고 GNI라고 있어요. 국민 소득을 얘기하는 건데 네. GNI 수준으로 G7에 들어간다. 아마 이탈리아를 제낄 것 같아요. 이탈리아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한 2-3천불 정도 차이가 났는데 네. 경제 성장률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1인당 국민 소득 기준으로 GNI 기준으로 보면 G7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야, 이게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냐. 물론 뭐 우리가 잘 방어했다라는 측면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만 네.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이탈리아,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이 워낙 추락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순위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만 또 내부적으로 보면 GNI라는 게 어쨌든 뭐 예를 들면 엄청 부자와 엄청 가난한 사람 다 평균 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야, 이게 우리 사회의 양극화란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자영업 소상공인 이런 분들 있죠. 네. 그리고 취약계층 혹은 비정규직에 해당되는 분들 이런 분들과 아니면 좋은 직장에 다니는 분들 그리고 대기업 그죠? 왜냐하면 플랫폼을 형성하고 있고 온라인의 어떤 모바일의 어떤 사업 환경에 적응되어 있는 그 기업 간의 차별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고착화돼서 향후에 소득의 이 분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네네. 정책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숙제도 지금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IMF가 전망하는 내년 성장률은 우리나라 성장률이 말씀드린 것처럼 3.1%입니다. 근데 전 세계 평균 성장률은 5.5%입니다.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죠. 기저 효과죠. 미국이나 네. 아마 이탈리아는 백신 나오고 그러면 성장률이 꽁충 뛰겠죠. 아. -10% 됐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통계 착시인데 우리나라는 온건하게 하락한 걸 반영해서 3.1%고 전 세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올해 작년에 평균 성장률이 안 좋았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 5.5%. 그리고 중국은 뭐 굉장히 고도 성장을 할 거다 이런 전망도 함께 나왔습니다. 네. 자,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에 대한 뉴스 좀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요즘 뭐 웹툰, 웹소설 엄청나게 잘 나가는데 이게
아예 그냥 비주류에서 주류 쪽으로 완전히 이전을 하는 모양이군요. 아니 웹툰은 우리가 저도 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웹툰은 좀 봤는데 웹소설은 읽어보셨어요? 웹소설은 네? 안 읽어봤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웹영화에는 한번 출연한 적이 있는데. 웹드라마, 웹영화? 웹드라마 그래, 웹드라마. 네, 까메오 출연 비슷하게. 예전에 뭐 그놈은 멋있었다, 뭐 늑대유 네. 이런 웹소설이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웹소설이 예, 사실 이게 예전에는 이제 B급 문학이다. 예. 약간 좀 제도권 밖에서 예. 예, 어떤 거는 선정적인 것들도 좀 있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있었는데 지금 이게 어느 틈엔가 K-콘텐츠 A급 시장으로 재편이 된다. 이런 예, 기사가 나왔어요. 네. 사실상 이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인터넷 기업들이 이 웹 소설 쪽에 비즈니스 영역 구축을 하면서 연평균 50% 정도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 영화, 드라마로 이어지는 문학적인 확장성과 상업성을 인정했다라는 건데 사실 최근에 웹소설을 영화화한다든지 그죠? 드라마화한다든지 이런 시도들이 꽤 있단 말이죠. 그리고 히트를 친다는 거죠. 그래서 저랑 이름이 같았던 그 신과 함께도 웹툰으로 아마 시작된 걸까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한국 콘진원이라고요. 콘텐츠 진흥원이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그 국가기관인데 정부기관인데 웹소설 시장이 2016년도에 한 1800억 국내 시장입니다. 2018년도에 4000억 그리고 작년에 6000억 그리고 올해는 이거보다 훨씬 커서 연평균 5년 동안 보면 46% 대단한 거죠. 어떤 산업 영역이 한 해 46% 성장하는 거는 그럼 뭐 2년에 더블 이상씩 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한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 웹소설이 사실은 그 유료 그 콘텐츠로서 네. 이 그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MZ세대라고 MZ세대라고 하잖아요. 네. 밀레니얼 Z세대 여기 굉장히 이런 거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돈을 내고 뭘 다운로드 받아서 뭘 본다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해서 저는 안 읽어봤으면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게 굉장히 인기인가 봐요. 전지적 독자 시점. 네. 몰라요? 저는 모르죠. 비슷하구만 나하고. 아니, 웹소설 저도 읽어본 적이 없어서. 전지적 독자 시점의 경우에 네. 연재 한 달 만에 매출 16억을 달성했대요. 네, 그 하나로? 네. 사람들이 올 1월 현재 누적 조회수가 2억 회고 누적으로 매출이 200억 원이래요. 200억 원이요? 네. 그 하나가? 네. 안 믿어져요? 제목이 뭐라고요? 전지적 독자 시점. 아, 이제 우린 진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매출이 200억 원에 달하는 이런 정도의 화제의 웹소설을 우리 둘 다 지금 얼마라고요? 지금 뭐라고요? 이러고 있으니. 근데 제가 사실 페이지 투 북스라고 출판을 좀 하잖아요. 여러분 한 책으로 200억을 하려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오프라인 책이 있잖아. 와. 네? 오프라인 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한 5억 매출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네? 와. 5억 매출하려면 출판사 기준으로 5억 매출 5만 권 이상 나가야지 5억 매출. 그렇죠. 네. 근데 이 웹 소설 한 개가 누적으로 200억에 달했다는 거죠. 네. 대단하죠.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야 이러면 이거 상업적으로 앞으로도 이렇게 빠른 성장 속도면 한 소설이 이 정도면은 이런 거 글로벌 시장에서 뭘 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또 우리 플랫폼 회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이버가 딱 그걸 앞장서서 개척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날 공시를 했죠. 북미 최대 웹소설 플랫폼인 왓패드 코퍼레이션 뭐 우리가 통상 왓패드라고 하는데 지분을 아주 100%를 사버렸는데 네. 인수가격이 얼마냐? 6억 달러예요. 6,600억, 6,700억 된다는 거죠. 웹소설 플랫폼인데 대단하죠? 네, 그래서 이 네이버가 투자한 금액으로는 미래에셋 대우 CJ그룹과 자사주를 교환한 이래로 가장 규모의 큰 규모의 투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카카오도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 페이지가 지난해 글로벌 웹소설 플랫폼 레디시 지분을 또 12.46%를 취득을 했는데 이것도 12.46인데도 322억 원을 줬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들이 네이버 카카오가 글로벌 시장에 웹소설 시장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웹 소설뿐만 아니라 웹툰도 뭐 이제 웹툰은 뭐 이미 굉장히 일반화됐고요. 그래서 어쨌든 최근 들어서 이제 저희 콘텐츠 산업에 대한 부각을 엊그저께인가요? 왜 그 넷플릭스 또 디즈니 뭐 이런
플랫폼들이 계속 이제 영역을 확대하면서 거기에 탑재할 컨텐츠가 이제 필요할 거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웹소설과 웹툰으로만 만약에 상업적인 어떤 유통이 된다 이러면 기업 가치가 이렇게 못 갈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IP가 있죠. 네네네. 지식재산권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영화로도 그리고 드라마로도 또 뭐 애니메이션 캐릭터로도 다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컨텐츠 비즈니스의 핵심이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근간이 될 수 있는 만화 또 소설 이런 쪽에 굉장히 큰 투자의 관점에서도 기회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웹소설 같은 경우는 다른 콘텐츠에 투자 비용이 적지만 웹툰, 웹드라마들 확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IP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게 상장 주식 중에 어떤 게 해당되는지는 저희가 또 따로 애널리스트를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만은 웹소설, 또 웹진, 또 웹툰 이런 앞에 웹이 들어가는 콘텐츠에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이거 보시는 분들이 많은 모양이네. 지금 자기도 이렇게 돈 내고 다 보셨다는 분들이 그걸 모르냐고. 어? 김프로 정프로 진짜 전지적 독자 시점. 아 우리 옛날에는 솔직히 그 뭐라 그래 그 만화도 아니고 소설도 아닌 약간 그냥 막 그 옛날 등사기로 밀어가지고 한 20페이지짜리 막 돌려보고 그런 거 있었거든. 좀 막 그림이에요 아니면 그 그림이지 그림. 네? 그래야 박병창 군이 싹 웃잖아. 그 학교에서 그거 갖고 오는 애들이 있어. 약간, 약간 야한 거 있잖아. 빨간 책 같은 거. 뭐 사진은 아닌데. 사진은 아니. 아닌데. 네. 아 그 은근 중독성이 있었는데. 그 역 옆에 같은데 뭐 이런데 가면 바닥에 놓고 이게 막. 그렇지. 너덜너덜할 때까지 보고. 응? 세운상가 이런데. 아유 정독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이제 그 힘이 지금 이렇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뉴스 빨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첫 주 지지율이 63%로 조사가 됐고요.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네요. 뭐 네. 대체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나갈 때 워낙 또 별로 안 좋게 나가가지고 그 반사 이익으로 긍정 평가가 좀 많을 게 뻔했는데 어쨌든 정치 전문 매체죠. 더 힐에 따르면 여론조사 해리스X가 21일로 22일 동안에 미국의 성인 94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 결과를 보니까 60% 정도, 63%의 긍정 지지가 나왔다 이런 건데 민주당에서 뭐 압도적으로 94%가 민주당 지지층에서 나왔고 네. 공화당에서는 이게 공론 분열이 여전한 게 30%의 지지율을 보였다는 거예요. 지지 정당이 없는 경우 62%고 연령별로는 18살에서 34살 사이에 비교적 젊은 층이 긍정이 82% 가장 높았고 네. 연령대가 높을수록 지지율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이런 거고요. 65세 이상 응답층에서는 반이 안 됩니다. 긍정평가가 이거는 뭐 당에 관계없이 네. 49%밖에 안 됐고 인종별로는 흑인이 83%로 뭐 예상했지만 가장 높고 히스패닉 78%, 백인이 55%, 수입면에서는 고소득층이 68%, 저소득 58%, 성별로는 남성 64, 여성 61 별로 차이가 없었다 이런 거죠. 뭐 어쨌든 미국도 그렇고요. 뭐 한국도 그렇습니다만은 정부가 출범하면 몇 달 동안은 일종의 허니문이죠. 그래서 여론 지지층도 높고 그런데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가장 넘어야 될 첫 번째 관문이 1조 9천억 달러입니까? 그 스티뮬러스 패키지. 그게 지금 그 국회에서 이렇게 잘 진전이 안 되니까 네. 이걸 가지고 협상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또 척슈머 민주당 대표죠. 네. 이런 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야 이게 괜찮냐 이런 발언도 나오고 그래서 어제도 미국 주식도 그런 거에 좀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관문은 빨리 재정을 편성해서 국민들에게 적재적소에 쓰고 그걸로 인해서 정책 탄력성을 받아야 될 텐데 어쨌든 첫 주의 지지율은 기대보다 그렇게 많이 높지도 않고 또 그렇게 실망스럽지도 않은 그런 정도의 평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 대통령 지지율까지 저희가 짧게 살펴봤고요. 얼른 또 우리 박병창 부장님 만나러 가야 되니까요. 네. 잠시 광고 잠깐만 듣고 와서 우리 박병창 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